시내나 아파트 주변에서 비둘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들이 아파트 베란다에 둥지를 틀어가며 사는 탓에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궁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상가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 매달려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에어컨 실외기나 환풍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둘기가 싼 배설물에서 악취가 나자 참다 못한 상인들이 설치를 의뢰한 겁니다. 친척들의 위험으로부터 몸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둥지를 틀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살다 보면 소리도 나고 그래서 봤더니 있더라고요. 알도 있고 해가지고 다 지금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비둘기 때문에 골치를 썩는 곳은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곳곳에 비둘기 퇴치 철조망과 비둘기가 앉지 못하도록 한 플라스틱 가시를 설치했습니다. 주민들이 사비를 들여 단체로 비둘기 퇴치 철조망을 설치한 겁니다. 비둘기가 거기서 똥을 싸니까 불편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밑에 계단을 그 유리창으로 떨지기 때문에 더럽고 또 지저분하고. 도심의 비둘기는 천적이 없고 1년에 3, 4번 알을 낳을 만큼 번식력이 강한 탓에 개체 수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둘기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도 늘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2016년 18건이었던 민원은 2년 만에 5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연 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조류기피제를 나눠주는 등의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조류기피제를 좀 더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비둘기 배설물에 있는 살모넬라균 등이 사람에게 옮겨 식중독 같은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자치단체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비둘기들이 한 곳으로 모일 수 있게 만든 이후에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기법으로 비둘기 개체 수를 줄이는 방법,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피임제들을 살포를 해서 비둘기들이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도록 누르는 그런 방법들도 사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유해조류로 지정된 비둘기. 평화의 상징으로 환영받던 비둘기가 이제는 도심 애물단지로 전락해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